귀신이 돈을 인출해 썼다는 건가?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저격수를 자임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10년 5월 26일 오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교에서 성대한 기증식을 엽니다. 총장으로 부임한 지 두 달 만에 갖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영주시민 조모 씨가 고문서와 고문헌, 탁본 등 8천여 점의 자료를 기증하는 행사입니다. 기증받은 자료의 가치는 당시 감정가로 8억 원이 넘습니다. 동양대는 이날 기증받은 자료를 보관하는 고문헌실도 열었는데 기증자의 당호를 따서 덕원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2월 동양대는 무슨 이유인지 기증자 명의 계좌에 3억 1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기증식까지 열면서 이미 기증이 완료된 고문서를 3년이 지난 뒤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해 돈을 지불한 겁니다. 입금받은 계좌는 기증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 새로 만든 계좌입니다. 기증자는 이 통장을 최성해 총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은 누군가에 의해 1년간에 걸쳐 모두 인출됩니다. 당연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양대 교수협의 회장인 장경욱 교수와 전 직원 오병현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한 횡령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문서 구입비 3억 1천만 원과 또 다른 횡령 의혹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 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서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건입니다. 결국 최 전 총장은 수사 끝에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작 액수가 큰 고문서 구입비 건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허위 직원 채용에 따른 횡령 의혹 등 9,600만 원만 문제 삼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센 3억여 원의 횡령 혐의가 빠지면서 횡령 액수가 1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해 4월 두 건 모두 기소 이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사건이 쪼그라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검찰은 기증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뺏은 사람이 최성해 전 총장이 아니라 최 전 총장의 부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기증자로부터 받았던 통장을 부친에게 전달했다고 한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친이 돈을 뺏어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 최 전 총장의 횡령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논리는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시기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의 부친은 이 기간 한가운데인 2013년 9월 1일에 숨졌습니다. 당시 부고 기사가 날 정도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사망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누군가 돈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고발인인 장경욱 교수는 이를 두고 귀신이 돈을 인출해 썼다는 거냐며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교수는 최성해 총장의 부친 최모 씨는 2013년 여름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해 9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횡령범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영주의 은행에서 직접 전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데 어떤 사람이 사망 후에도 5개월이나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했을 리 없습니다. 또한 일간지 부고기사와 동양대 내부 메일에서 확인되듯 사망 당시 최모 씨는 경북 전문대학장이 아니라 동양대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경북 전문대와 은행의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등 경북 전문대를 끌어들인 추정은 이 사건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불기소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전 총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장 교수는 검찰에 제출한 항고 이유서에서 2020년 12월 6일 문화일보는 기증자를 돕기 위해 선친이 매입한 것으로 말했다고 보도했고 당일 세계일보는 기증자가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부탁을 해 책을 받아놓고 모른 척할 수 없어 3억 원 정도를 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같은 날 경북일보는 기증자가 건물을 신축한다며 도움을 요청해와
나의 선친께서 선의로 약 3억 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위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이 사건의 진술, 즉 기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진술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데 검사는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간접사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허위 학력과 위증, 횡령과 배임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측근과의 통화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참 전에 다 끝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따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다 끝났는데 뭐 그래. 측근이 아직 검찰 조사 전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최 전 총장은 고발해도 소용없다며 호언장담합니다. 아,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사 받은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나경원이 고발한 때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몰라. 상관없어.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형사처벌을 피해가던 최성애 전 총장은 길게는 3년 넘게 끌던 사건으로 최근 기소가 됐지만 그나마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마저 검찰 단계에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귀신이 돈을 인출해 쓴 거냐는 의문을 남긴 채